정민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뭐 그야말로 포스코 그리고 안철수 예 뭐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 사실은. 예, 예. 네. 그분의 재료는 포스코 안에 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큰 것만 살짝 보여드린 거고요. 혹시 이런 다스베이다 같은 이 음습한 팟캐스트에 나오신 이후 주변에 연락은 받지 못하셨어요? 너 거기 왜 나갔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일 먼저 연락 온 곳이 사정기관들이 연락이 왔어요. 사정기관들이. 네, 그래서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방송을요. 네. 딴 사람 안 봐도 네. 기관들이 봅니다. 네. 기관들이 봐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네. 아니 이걸 보시냐 그랬더니 그 사정기관에서 정보하는 사람들 치고 이 방송을 안 보는 사람이 없다. 다 본다. 그러니까 정보에 보고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야. 진짜예요. 진짜예요. 최고급 정보야. 아니 그러면 내가 야 이 이거 다 봤을 거 아니야 그건. 없이 끝났다 이거. 야 너는 혹여라도 네. 혹여라도 다음 생에라도 출마하면 다 걸려. 첫 연락 온 곳은 제가 좀 말씀드리긴 뭐한데 모든 정보가 보이는 곳에서 연락이 왔고 흥신소. 흥신소. 국가공인흥신소. 흥신소. 저는 솔직히 저희 우리 총수님 딴지일보 시작하셨을 때 그 딴지일보의 팬이었었어요. 네, 딴지 팬이었고 그리고 팟캐스트는 솔직히 제가 볼 시간이 없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못 보다가 그 말씀을 듣고 나왔는데 그 영향력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 하여튼 기관들은 다 봐요. 네, 네 다 보고 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다스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 최소한 4개월, 5개월 먼저 했던 뉴스 그대로 지금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잘 안 믿었지.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을 텐데 예. 예. 가장 빠른 정보, 가장 정확한 정보. 게다가 사실은 한 7년 정도 빠른 정보예요. 7년 전부터 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다섯 달 후에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짧아도. 그러니까 다섯 달 후에는 포스코가 이제 그야말로 예, 뒤집어지고. 포스코 쪽에서는 연락 없었습니까? 포스코 안팎의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시죠. 예, 뭐 밖에 있는 분들. 안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에 있는 분들을 쇼킹하죠. 왜냐하면 그냥 오늘도 아마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쉽게 얘기하면 포스코라는 고래거든요. 안에 있는 분들은 내장에 있는 거예요. 저 역시 내장 안에 있었고. 그러면 특히 어떤 내장 쪽에? 저는 간을 좋아하니까 간에 있었다고 할게요. 천엽. 천엽. 앞으로 천엽에 있던 이라고 하세요. 포스코 천엽 쪽에 있던.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라는 몸통이 어떻게 뜯기고 있는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전혀 전체 모습을 볼 수 없으신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 방송으로 그 내장에 계신 분들이 살짝 보신 거죠. 살짝. 오늘은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시려고. 자, 오늘은 MB 자원외교의 몸통이 포스코라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자원외교의 몸통은 포스코다 실제로는. 앞으로 이거 몇 강까지 할 수 있어요? 케이스는 끝도 없이 많아요. 많은데 그냥 우리 저 팀장님 멤버로 합시다. 멤버로 그냥. 이게 너무 자세히 아는 내부자에서 나온 이야기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전달력이 되게 좋으세요. 아 그렇죠. 네. 속속 이해가 돼. 감사합니다. 막 국가 극이야. 감사합니다. 용인 시장 나가보실 생각 없어요? 선배님 시장 안 될 것 같은데. 자, 저 오늘 출발해 주세요. 자원개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고래 해체팀 얘기를 잠깐 조금만 드리고 들어갈게요. 아마 고래 해체팀이 있다. 네, 고래 해체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 사냥꾼이에요. 기업 사냥꾼 이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산토스와 완벽한 페이퍼컴 EPC를 사고 살 때 해외로 돈이 나가죠. 증자하고 또 돈이 나가죠. 또 팔고 또 해외로 돈이 나가죠. 기업 사냥의 패턴입니다. 요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이즈만 커지는 거예요. 포스코라는 사이즈로. 고래 해체팀이 전체 포스코를 가지고 이
패턴을 쓰고 있어요. 자, 요거의 예로 포스코 건설, 포스코 엔지니어링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포스코가 제 홀딩 컴퍼니, 엄마 기업이고요. 그 밑에 아들 기업이 포스코 건설이에요. 건설의 계열사가 포스코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러니까 손자 기업이라고 하죠. 폭원과 푸엔이 산토스와 EPC를 삽니다. 그래서 푸엔 쪽에서 계속 EPC에 돈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푸엔이 망가지죠. 그럼 망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폭원은 푸엔을 흡수해요. 그럼 이제 폭원이 계속 망가지는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돈을 계속 퍼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는 포스코가 폭원을 흡수하겠죠? 자, 이제는 포스코예요. 포스코가 또 망가지는 일들을 계속 보내고 지금도 계속 그 일을 동시에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포스코가 망가지죠? 그럼 그때 누가 나타날까요? 이들의 돈이 나타나는 거죠. 이들의 돈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해외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는 국내에 있는 MB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나는 자본들이 있죠. 예를 들면 미래에셋이라든가 등등등등 이런데 아니면 기업이 포스코를 인수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 MB가 포스코를 먹는 구조입니다. 이 일이 지금 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포엔이 계속 부실 사업들에 돈을 대고 막 그러면서 망가져요. 폭원, 포엔이 똑같이 EPC를 샀어요. 그러면 EPC의 손실, 이건 페이퍼컴이에요. 손실이 났대요, 페이퍼컴이. 그러면 폭원, 포엔 둘 다 똑같이 그 손실을 회계 장부에 올려야 되잖아요. 포엔만 올리는 거예요. 폭원은 안 올리고. 그러면은 포엔 쪽에 계속 적자가 쌓이겠죠. 적자가 쌓이고 나중에 산토스 케이스에서 돈을 잃은 곳이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엔지니어링이었는데 그 적자를 다 포스코 엔지니어링이 떠안는 것 구조로 처리를 한다. 그렇죠. 장부상으로 계속 포엔을 적자로 만들어 놓고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장부상으로는 만들어버린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포엔에 또 해외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그 진행하던 발전소 있어요. 메락 발전소. 여기서 많은 적자가 납니다. 그 적자를 메꿔주기 위해서 돈이 또 막 나가죠. 그러면서 포엔은 완전히 망가져요. 그 포건이 이걸 가지고 옵니다. 포스코 엔지니어로부터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그렇죠. 회사는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네. 합병을 시켜서 이제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엔지니어링 합병이 됐어요. 네네. 그런 다음에 포스코 건설을 통해서 뭘 합니까? 예를 들면 자, 브라질 산토스에 작년에 2,500억인가 자금을 급히 보내요. 포건 역시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돈을 확 보내죠. 직원들이 이해를 못하죠. 본체가 살아야 되는데 아니 왜 저기 브라질 저쪽에다 다시 돈을 퍼주고 난리냐 이런 얘기를 하죠. 포스코는 네. 그러니까 네. 보시기에는 단계적으로 계열사들을 먹기 시작해서 뽑아먹고 본체까지 지금 뜯어먹고 있는 와중이다. 그 고래 해체팀이 정주영 말년에 포스코를 삼성에게 넘기려고 그랬었어요. 원래.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그때 참 창업자인 박태준 씨의 아들 박성빈 대표가 큰 일을 하셨어요. 너희들 그 일 진행하면 내가 오픈할 거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는 거죠. 한 텀 더 가자. 우리 사람 한 번 더 세워서 이번에는 역으로 빼먹자. 그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지표할 포인트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상하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내 SOC에 해외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 맥커리. 맥커리가 대표적이죠. 네, 그렇죠. 맥커리 대표적인데 맥커리는 이제 이상득 아들하고 연결돼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그 시민단체가 있어요. 거기 이사회 때 제가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렸어요. 저는 그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내 SOC 그러니까 우리 달인이 뭐 기린이 철도 지하철 있죠. 여기에 투자한 해외 자본 랭킹 1부터 10까지 뽑아서 얘네들을 지분을 역추적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돼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 팀과 함께 역추적해서 그 끝에 계실 그분을 꼭 찾아내겠다. 그걸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번 또 안원구 하나 더 나왔네.
자원개발 얘기를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원이 이게 개발을 해야 되냐 어찌해야 되냐 판단할 때 보는 뭔가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크게 여기 적어놓은 대로 테크널컬리와 커머셜리라고 합니다. 자원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양이 경제성이 있냐, 이거를 채굴할 기술이 있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운송할 수 있냐. 운송비가 많이 들면 배보다 배꼽이 커져요. 제가 몽고석탄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 기업인들 자원하시는 분들이 몽고 가면 뻑 가신대요. 보고서 아, 이런 하이 퀄리티 석탄 하고 좋아하는 거죠. 중요한 건요, 몽고는 중국하고 러시아에 끼어 있어요. 싣고 나오려면 중국을 거치든가 러시아를 거쳐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절대로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아, 비행기도 안 됩니까? 만약에 석탄을 아 석탄을 경제성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교수님이 네. 너무 말씀 잘하셨는데요. 네. 비행기뿐이 없는 거예요. 석탄을 싣고 올 수 있는 수단은 비행기. 석탄이 무슨 다이아몬드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여기에서 이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주 심플합니다. 지난 이명박 시대에 광자공, 석유공, 가스공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포스코가 했던 자원 투자는 이런 테크니컬리, 커머셜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투자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질이 좋냐가 아니라 경제성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따지고 했다는 거죠. 포스코가 했던 해외 투자들이 전혀 안 따지고 했다 그런 걸. 네, 산자부 자원개발 TF가 제 기억에 작년 12월에 스타트했어요. 네. 저는 이제 되게 기대를 했어요. 뭔가 제대로 정리를 하려니. 근데 최근에 확인을 했는데 네. 너무 황당한. 그러니까 그 TF가 18명인데 그중에 14분이 이명박 시대에 이 자원 투자를 합시다라고 했던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심판 받을 사람들이 지금 심판을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네. 자원 외교에서 가장 주범이 누군가요? 산업부예요. 뭐 산업부는 위에서 시키니까 했다라고 하지만 부인들이 저지른 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산업부? 네네네. 네. 그분들이 TF 구성안을 내놓았겠죠? 그중에 몇 명은 이제 민간에서 들어가긴 했어요. 네. 그분들이 근데 역부족이라는 거죠? 역부족이죠. 정보를 제한적으로 줄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런 일은 실무적인 일이거든요. 여태까지 저질러왔던 쓰레기들을 정리하려면 필드에서 뛰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명박 시대에 모두가 예스한 건 아니에요. 광자공, 석유공, 가스공에도 전문가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한 분들이 있으세요. 양심적인 분들이 있었다. 아, 그럼요. 예. 저 최땡땡은 최순실입니까? 이분은 훌륭한 분이니까 실명을 밝혀도 되겠죠. 아, 예, 예, 예. 이분 좋은 분이군요. 네, 훌륭하신 아이고,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뭐 문제 있는 분인 줄 알고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이런. 네, 광자공의 최광렬 투자본부장이셨고. 김신종이 이제 산업부에 날라와가지고 김신종은 이제 박영준하고 밀접하게 있으면서 온갖 쓰레기들을 갖고 오죠. 예, 그러니까 최 본부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거부하는 거죠. 김신종이 어떻게 하냐면 최 본부장을 이상한 대로 이제 아웃시키고 투자 본부장 자리에 홍보 본부장을 데려다 앉힙니다. 그 의미는 넌 그냥 판단하지 말고 나팔 불고 시키는 대로만 해. 그거죠. 만약에 이런 분이 그 TF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까요? 가차없이 하시겠죠? 산자부 그럼 자원개발 TF가 보고서를 내면 이분한테 시켜서 다시 한번 그 자원개발 TF에 대한 TF를 해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 아프리카 얘기는 뭡니까? 네, 자 아프리카에서 하는 투자는 열의 아홉은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자원은 실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아공이나 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뭐 프로젝트라면은 그래도 믿을 수 있지만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나라, 뭐 짐바브웨 이런 데서 뭔가를 갖고 나오겠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특히나 아프리카는 철도를 놓을 수가 없어요. 철도를 놓게 되면 밤사이에 주민들이 뜯어간답니다.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럼 자기 부상 열차로 하면 어떨까요? 철이 필요 없으니까. 네. 철이 필요 없으니까. 예. 자, 정준영이 회장되고 나서 아프리카를 세 번 갑니다. 한 번 정도는 박영준과 같이 갑니다. 가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짐바브웨의 무가베를 만나는 조건으로 짐바브웨의 광산, 철광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독재자를 만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에요. 그런 가호가 필요한 거죠. 이런 양아치들한테는. 그런데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중앙이라서 광산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싣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철도를 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철강 톤당 500달러의 운송비가 들어요. 500달러 운송비는 말도 안 되는 운송비예요. 비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비싼 그런 운송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머셜리 말도 안 되는 투자인데 근데 하는 거예요. 천억 원을 내고 광산을. 그래서 지금 포스코나 그 자원 3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광산들은 열의 아홉은 그냥 간판만 달고 있는 가동이 안 되는. 그 아프리카에 포스코가 했던 그런 식의 투자들은 다 실제로는 다 껍데기예요? 네네. 완전한 네. 껍데기 아무것도 네네. 없는. 그렇죠. 남아공 정도에서 운영하는 것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프리카 담당은 박영준이었나 보더라고. 그렇지. 그렇죠. 네. 예, 지역별 담당이 있어요. 남미는 예. 저 이상득. 네. MB는 중동을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그걸 포스코로 대비하면 포스코에서 아프리카 담당자는 정준영이에요. 남미 담당자는 이제 막 끝에 보실 권호준이고. 포스코가 MB 자원에게 몸통이 됐던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에는 많은 돈이 있고 포스코는 자원을 가장 많이 쓰는 국내 기업이고 그리고 포스코는 회장만 내 꼬봉을만 집어넣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MB 같은 부도덕한 사람한테는 최고의 먹잇감이에요. 자, MB 인수위에서 자원 외교라는 걸 기획을 합니다. 최경환이 경제이분과 간사였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최경환은 원래 박근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박근혜 사람의 몫으로 인수위에 들어간 거죠. 뭐 그런 연정의 개념이었겠죠. 들어갔는데 이명박이 그 지방 출장가 있을 때 최경환하고 형태근이라고 나중에 방송통신위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구미에 내려온 코너 좀 싸고 왔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코너 좀 싸고 왔다고? 네. 최경환하고 형태근이 구미에 내려온 박근혜를 만나러 가요. 그걸 MB가 알았어요. 대노하죠. 대노하고 이제 자르려고 하겠죠. 그래서 최경환이 그걸 리커버하기 위해서 자원외교라는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자원외교 최경환이 보고한 거는 일본사례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일본은 뭘 하냐면 일본 정부, 공기업과 자원 사용하는 기업, 뭐 철강사, 그리고 상사, 미쯔비시, 이토추 여기가 삼각편대를 짜서 자원을 캐러 가요. 이걸 이제 MB에게 보고하고 그때 당선인 비서실장의 총괄팀장인 박영준을 통해서 보고해요. MB 완전히 신받다 한 거죠. 그래서 MB 정부에서 자원외교가 어떻게 실행되느냐. 최경환 산업부 장관 2009년 9월에 가면서 정준영도 바로 발표하죠. 대우인터를 인수하겠다라고 해요. 박영준 직영부 차관 2010년 8월에 갔을 때 정준영은 대우인터 인수를 완료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SD 자원외교 특사로 가는 게 최경환이 장관되기 바로 한 달 전쯤에 가요. 이 모든 일이 동시에 같이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대우인터를 인수하는 게 왜 중요한 거죠, 이게? 대우인터가 갖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가 중요하죠. 해외에서 쓰레기들을 모아올 수 있고 해외로 돈을 빼낼 수 있는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에는 없었던 대우가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원터를 인수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포스코는 기본적으로 광산 전문가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자원을 많이 쓰잖아요. 전문가들이 있어서 커팅을 했던 거예요. 근데 대우인터를 인수하고 나니까 정말 전 세계 쓰레기란 쓰레기란 광산들이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준향은 하라고 푸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중간에서 거강꾼 역할을 또 열심히 하는 게 대표적으로 광자공 김신종 그리고 석유공 뭐 가스공인데 그러니까 자원공사하고 예를 들어 석유공사하고 포스코가 어떻게 협력을 한 거죠? 그걸 설명해 주세요. 좀. 광자공에서 김신종이 자원 아이템을 들고 오는 거죠. 쓰레기를. 광자공은 광물자원공사. 네네. 예. 광자공에서 쓰레기를 들고 와서 정준향에게 바로 주죠. 그러면 정준향 그거를 투자해라고 떨어뜨리죠.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광물자원공사가 직접 투자 일부 하고 일부는 포스코가 시킨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하. 네, 광자공도 표면적으로 뭐 돈이 많지 않잖아요. 광자공 돈이 없으니까 표면적인 뭐 참여 그리고 광물을 중개하는 중개상이라고 쓰레기 광산을 중개하는 중개상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준향한테 넘기고 정준향이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이때 대우 인터는 그 소위 쓰레기를 주워오는 넝마 주 역할을 하고. 네. 대우인터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대우인터 각 곳에 있는 네트워크에서 또 쓰레기들을 주워와서 대우인터 사장에게 보고를 하죠. 그럼 사장이 정준향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준향이 다시 또 포스코 안에 떨어뜨리고 계열사에 떨어뜨리는 거죠. 처음에는 포스코만 가동하다가 점점 계열사로 넓혀가는데 이 카운터 파트가 중요해요. 광자공의 사장은 정준향 이전, MB 이전에는 포스코에선 누가 상대했냐면 원료를 구매하는 임원이 상대했어요. 원료 구매 실장이 상대를 했는데 김신종이 되고서는 김신종은 정준향을 바로 상대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파트너를 맺어서 돌아갔구나 이게. 대우인터와 인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지기수의 투자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0억대 정도 되면 아 좀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몇백억 단위의 투자 뭐 그런 것들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많았고. 그래서 자원 외교만으로 포스코 최소 20조는 날라갔으리라고 추산을 아이고, 해요. 자원 외교 몸통이 포스코라고 이제 보시는 거구나. 몸통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자, 이건 또 뭡니까? 아, 네네. 로이힐은 포스코가 진행한 자원 외교, 자원 개발 케이스 중에 가장 황당한 케이스입니다. 묻지마 광산 투자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로이힐이라고 호주에 있는 철광석이에요. 포스코라는 호구를 만나기 전까지 3년 동안 중국과 인도의 철강사들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해요. 네, 모두 다 퇴짜를 맞죠. 조건들이 너무 나빴어요. 광산이 개발도 안 돼 있고 광산을 개발하는 설비도 안 들어가 있고 철도를 놓아야 됐어요. 이런 광산은 그 웬만 엄청난 경제성이 있는 게 아니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신생 광산들은 할인율을 많이 넣어야 돼요. 한 13%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3% 우리가 할인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생 광산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잖아요. 근데 로이힐에 대해서 8%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광산 업계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제 정준향 씨가 이걸 들고 오죠. 그 철도는 다행히 삼성 엔지니어링이 왔어요. 포스코 입장에서 보면 다행이에요. 삼성 엔지가 이 철도 놓고 1조 손실을 내고 끝냈어요. 포스코가 총 투자한 돈은 1조 3천억 정도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철광석은 이 퍼센티지가 있어요. 철광석이 100% 철광석이 아니고 60%, 65%, 40% 이렇거든요. 65% 이상이 돼야지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로이힐은 그 아래예요. 포스코가 매년 로이힐에서 1,000만 톤을 사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사던 양질의 철광석 1,000만 톤을 안 사고 대신 로이힐의 그 저품질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손실이 얼마냐. 이건 아마 포스코 내부에서 제대로 따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 진짜 나쁜 놈들이네. 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광산 이것뿐만 아니라 휴미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호주에. 이건 액수가 작아요. 2,000억 들어갔어요. 근데 휴먼 아직 개발도 안 되고 못해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니콜 키드만 있죠. 니콜 키드만의 별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곳에 광산을 개발한다고 들어갔어요. 허가가 나겠나요? 허가가 안 나죠.
허가가 안 나면 빨리 접어야 되는데 접지 않고 계속 돈을 투입을 해요. 다른 광자공, 석유공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잘못된 광산에 계속 돈을 넣으면서 덮고 있는 거죠. 그게 더 큰 잘못인 거죠. 자, 리튬은 MB 자원외교의 남미 아이템이에요. 리튬은 뭐냐면 리튬이라는 아이템으로 크고 작은 산토스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구조예요. 리튬이라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해서 산토스 같은 케이스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리튬이 그렇게 하기 좋은 점이 있어요? 리튬을 쓰는 건 저는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요. 염호가 남미에 주로 있잖아요. 염호라는 게 리튬 광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소금물? 소금물 호수예요. 남미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번에 PD수첩에서 권호준 씨가 계약을 체결한 염호가 얼마나 황당한 곳에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녀온 PD가 그 염호를 가다가 죽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권호준 씨가 했던 그 수많은 염호들과 세운다고 했던 그 많은 공장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 있냐. 그게 이제 제일 포인트가 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리튬이 하필이면 남미에 매장량이 많고 그리고 남미는 사람이 아직 가보지 못한 것도 많고 가보지 못했다기보다는 한국에서 빠빠로웨이 네, 하죠. 정말. 굉장히 가서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고 그러니까 리튬이 남미에 많고 남미가 해먹기 좋고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그 리튬을 선정한 거구나. 리튬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네. 맞아떨어져서. 네. 그러니까 이 비리가 회장과 바로 밑에 있는 사람만 알 뿐이지 알 수가 없는 구조예요. 걔네들도 그 리튬 그 소금 호수에는 가본 적도 없겠네요. 그러면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이라면 가볼 수가 없죠.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돈을 쏟아붓는 거야. 네네. 근데 이번에 피스첩이 확인해보러 간 거야. 갔죠. 갔더니 죽을 뻔했대. 아, 죽을 것 같다고. 이거는 사람이 갈 데가 아니다. 현지인이 운전을 해주잖아요. 현지인이 운전해 가면서 여기는 사람이 올 데가 아니다라고. 아, 뭐 낭떠러지를 지나간다든지 뭐 그렇게. 그렇게 얘기되고요. 또 하나. 정말 오지에다 갖다 놓고 사기를 쳤구나. 그러죠. 절대 그리고, 확인 못하게.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재밌는 케이스가 염호 하나는 해발 4,000m에 있었어요. 포지엘러스라고 히말라야 중턱에다가 공장을 짓고 돌리겠다는 거예요. 해발 4,000, 5,000m? 4,000m. 4,000m. 백두산보다도 높은데. 네. 네. 그 사기인 거지 그냥. 처음부터. 그렇다면은 이사회 의장을 지낸 안철수 씨가 이 저간의 맥락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것 같은데요? 몰랐을 리 없죠. 저는 몰랐다면 그 사람은 멍청이고 네. 최소한 눈치는 깠을 것이다. 그렇죠. 눈치는 뭔가 이상한 일을 벌어지고 있다는 건 이상하다는 눈치를... 정도는 그렇죠. 알았어야 하는 거죠.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라면 최소한 말도 안 되는 기업 인수는 막았어야 된다는 거죠. 의장 시절에 그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포스코 내부 직원들의 평가는 어때요? 절대 좋아할 수 없죠. 그때 그 인간이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겠나라는 생각들을 하죠. 포스코가 이렇게 뜯겨가는 과정 전체의 일부의 도장을 꽝꽝꽝 그 방망이를 두드리는 역할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죠. 2010년이면 포스코가 가장 활발하게 투자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안철수 씨가 의장으로서 방망이를 다 두드려 주셨어요. 그분이 딱 반대한 안건이 세 개가 있어요. 네, 이웃돕기 성금 내는 거 한번 반대했고 포스텍의 기숙사 건립하는 거였나? 그걸 한번 반대했고 제가 또 한 건은 기억이 안 나네요. 브루이웃은 MB입니다. MB를 도와야지 누구를 돕습니까? 아, 실망입니다. 아, 그리고 스톡옵션도 있네요. 사회이사들한테 스톡옵션을 2,000주씩 줬어요. 그때 안철수 님께서는 넙죽 받으셨고 네. 박원순 님께서는 사회이사가 스톡옵션 받는 거는 아니다 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부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안철수 씨가 사회이사일 때. 네. 두 분 같이 사회이사일 때.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아무래도 포스코 선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아, 특히 재밌는 게 안철수 씨가 2007년에 대선에 나오잖아요. 네. 그때 그 새누리 의원들이 안철수 씨를 공격한 그 자료들이 있어요. 네. 어, 너무너무 정리를 잘해놨어요. 신랄하게. 오,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편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MB의 죄를 캐면 저는 수구부패가 다 같이 무너진다고 봐요. 돈으로 저들을 오픈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래야지 사면이니 뭐니 이런 그렇죠. 거지 같은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조단위에 돈들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조단위의 돈. 네. 그게 믿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포스코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도 진짜 덩어리는 나오지도 않았고 예, 그 줄기를 조금씩 캐기 시작한 것이고 그중에 포스코가 굉장히 중요한 덩어리 중 하나여서 포스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앞으로 포스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그때마다 나오실 겁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